선수가 자기의 기량을 못 펼치는 게 사랑에 빠진 거야. 그러니까 내게 그게 되면, 잘못된 거지. 내게 되면 약자가 되는 거죠. 그치. 그 나쁜 남자만 만나는 여자들 있잖아. 알게 모르게 나쁜 남자만 좋아하고 나쁜 남자를 자기가 불러.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일단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. 결국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통해야지. 뭐 어리숙하든 뭐 뭘 하든.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. 나도 너무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 말에 거절을 못 하겠는 거야. 그럼 이상한 걸 알면서도 그냥 따라하게 되죠? 그런 용기도 안 나고. 그러면 이 사람이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? 혹시나. 어릴 때는 그런 생각 갖는단 말이야. 근데 그럴 때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그리고 그게 받아줘야 어떤 사랑의 연인 사이지 진짜 종속적인 뭐 을로 노예가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사랑의 감정에는 반드시 질투와 집착이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. 그것이 배제된 사랑도 사랑의 감정은 아니라고 봐. 그 사람이 막 어린 시절까지 다 알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.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그쵸. 존재 이유가 있지.